네, 안녕하십니까. 깨알 TV, 티스타 TV 함께하는, 아이고, 또, 별풍선 감사합니다. 아이고. 아, 별풍선 100개 감사합니다. 네, 시청자 초보 올스타전 결승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세트에요. 맵은 비상이라는 맵입니다. 자, 지금 보시는 저그 진영입니다. 저그. 저그 진영. 다섯이죠. 다섯이. 하얀색 저그입니다. 배준호 선수예요. 자, 그리고 지금 보시는 11시. 11시 노란색 프로토스입니다. 노란색 프로토스 남선식 선수 현재 2대0으로 앞서 나가고 있는 남선식 선수 어떤 경기를 보여줄지 기대가 되고요. 그리고 2대0으로 지고 있는 배준호 선수가 뭘 해야 됩니다. 근데 이 비상이라는 맵은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러쉬 거리가 좀 길어요. 멀어요. 특히 대각선은 더 멀어요. 그래서 공격하기 쉽진 않을텐데 어떤 운영이 또 나올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후원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하고 제가 그죠 초보대전을 날짜를 정해서 할까요? 이제 앞으로는 초보대전을 앞으로 날짜를 정해서 하고 하다가 또 재밌는 경기들 많이 나오면은 또 초보 올스타전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쵸? 날짜를 언제로 정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초보대전 날짜를 정해서 일주일에 뭐 한두 번이나 초보대전 날짜 시간 이런 것들을 정해서 또 진행하도록 하겠고요. 뭐냐 조금 사람들이 이제 좀 모였다 초보들이 좀 많이 참가한다 싶으면은 다시 초보 올스타전 시즌2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티 맵메이커님 자작맵은 맵메이커님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알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블로그에 스타크래프트 맵 보관소 검색해주시면 된다고 하네요. 네이버 블로그입니다. 자, 배준호 선수 빌드 보고 있거든요. 배준호 선수 빌드가 또 3의 처리가 아니죠. 이거는 또 2의 처리 단계에서 레어를 올려서 압박을 하겠다 빌드인데 이게 대각선이라 또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또 애매해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뮤탈스크를 가면 아까처럼 애매하게 막히고 아무것도 못할 수 있고 럴커를 가면은 또 러시가리가 멀기 때문에 또 애매해질 수도 있어. 그러면 뭐 또 드랍을 해야 되는데 커세어로 또 오버로드 또 기가 막히게 잡는 움직임을 또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진짜 침착하게 하는 게 뭐냐면은 상대방 빌드를 보고 게이트를 짓고 캐논을 지었어요. 보통 초보분들은 캐논부터 짓거든요. 무서워서. 근데 지금 상대방이 저걸 늦다 안 찍는다 보고 있잖아요. 그 근거에 의해서 캐논을 늦게 지었어요. 정말 이분은 ET스타TV를 많이 보셨구나. 많이 보고 많이 연구를 했구나 생각이 드네요. 제가 다 가르쳐 줬던거죠 여러분들. ET스타TV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 알거예요. 왜 프로토스가 이렇게 하는가 근거 있잖아. 내가 말했던거 다 나오잖아. 사내면 저울리 안 뽑는다? 그럼 게이트 먼저 짓고 테크 빨리 올려야지. 프로토스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건 뭐냐? 빠르게 테크 올리는거. 상대발 부유하게 간다면 상대발 테크를 빨리 올린다면 나도 테크를 빨리 올리는 걸로 갚아줘야 된다. 제가 항상 설명했던 거잖아요. 중요한 거는 요렇게 들어가는 거죠. 저 이거는 정말 연습의 결과예요. 이거는 4강에서도 이런 플레이 안 했거든요. 이런 근거 있는 플레이를 남선식 선수가 많이 보여주지 않았는데 이건 일주일 사이에 연습한 겁니다. 연습했어요. ET스타팀 보면서 연습을 한 겁니다. 물론 제 방송 안 보면서 연습할 수도 있겠지만은 아이디 자체가 넥슨 ET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제 방송을 열심히 보면서 연구를 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게 근데 배준호 선수의 어? 본진인데 질럿이 3킬입니다 이거. 이득 봤죠? 이득 봤어요? 설마 잠... 어우 네 잡으면 깜짝 놀랄 뻔했네. 자 이게 히드라의 업그레이드 찍으면서 운영을 들어가고 있는 빌드네요. 히드라 웨이브로 게임 끝내겠다 빌드. 이 빌드가 무슨 설명을 드리고 싶냐면은 이 빌드가 지금 남선식 선수가 1-2경기에서 보여줬던 빌드를 때려잡을 수 있는 빌드예요. 왜? 이건 게이트가 많이 안 늘어나는 빌드거든. 아까부터 봤지만은 게이트를 하나씩만 지어놓고 나중에 게이트 늘렸어요. 커세어를 일단 모으는데 집중을 했다는 거야. 그렇다면은 이 히드라를 막아야 되는 거는 캐논밖에 없는 거죠. 캐논밖에 없고 그럼 캐논으로 이 병력을 막을 수 있느냐 물어봤을 때 못 막거든요. 네 결국 못 막아서 지상병력에 의존을 해야 되는데 지상병력이 나올 수 있는 채비가 안 갖춰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히드라이스크가 타이밍만 잘 찌르면 분명 이득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을 끌기 위한 지금 남선식 선수의 질럿 돌리기 움직임이고요. 그러면서 캐논을 짓고 있습니다. 아 이 빌드를 차라리 스피드에서 준비를 했으면 러시거리가 짧아가지고 굉장히 편하게 했을텐데 하필이면 러시거리가 긴 비상에서 준비를 해왔다라는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왜 하필 비상에서 이 빌드를 준비했을지 좀 의문이네요. 아 이거는 투스타? 마사카 스카웃? 아 커세어네요. 오 요 뒤에 근데 이게 뚫린다고 본진에 들어간 가긴 하는데 이게 하나가 아니거든요. 제가 알기로 두 개인가 세 개인가 될 건데 자, 모르면 본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 이거 연습 많이 했어요. 배준호 선수 이거는 맵에 대한 연구를 했네요. 이걸 왜 했는지 보여. 아 하나네요. 하나였구나. 죄송합니다 해설자 미친놈. 뚫렸어요. 가야죠. 지금 이거 신경 쓸 때가 아니라 본진 올라가야죠. 이 친구들 다 가서 야 이거 본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는 이게 지상 병력을 뽑는 빌드가 아니라 커세어를 뽑는 빌드예요. 와 배주로 너만 근거 있냐 나도 근거 보여준다 이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와 이거는 맵을 진짜 완벽하게 이해를 했네요. 제가 실수했네요. 왜 러시거리가 긴 이 맵에서 히드라 찌르기를 준비했을까? 이런 이유가 있었네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네요. 와 그 와중에 잘 막고 있는 남선직 선수 프로 비빅 좋았지만 뒤쪽에 오는 히드라 웨이브 장난 아닙니다. 근데 이걸 막을 수가 없는 이유가 지상 병력을 뽑는 게 없어요. 게이트 하나로 어떻게 뽑아요? 아 대박 사건! 배준호 선수 쉽게 물러나지 않는다. 이게 결승전이죠. 이게 결승전. 와 배준호 선수 히드라가 상대방 본진으로 올라왔습니다. 제제 이게 결승전이죠. 와 제가 잘못 생각했네요. 이거는 왜 러시거리가 먼 이 맵에서 히드라를 웨이브를 쳤을까 그 이유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경기였습니다. 학교 도시락님 별풀도 10개, 아 100개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서 배준호 선수가 승리를 가져가면서 2-1의 스코어를 만들어냈습니다.